유경기 중랑구청장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년 인사를 했습니다. 올 한 해 구가 가지고 갈 역점 사업들에 대한 계획도 밝혔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2021년 중랑구의 가장 큰 핵심 사업은 단연 SH공사의 신내동 이전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신내동 부지에 SH공사가 들어설 수 있게 도시 계획이 변경되면서 올해는 건축 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등 공사 착공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공사 이전으로 인한 경제 효과와 고용 효과가 막대한 만큼 구가 그 어떤 사업보다 세밀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랑구의 인지도 상승, 민간기업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랑구 일대에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중랑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신내 첨단 클러스터에서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지식산업 1센터가 개관한 데 이어 지식산업 2센터와 양원지구, 그리고 창업지원센터까지 신내 IC를 중심으로 한 경제벨트가 완성되면 천 개가 넘는 기업 유치와 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면목 행정복합타운 통합개발과 방정환 교육지원센터 건립은 행정과 문화, 복지 인프라 강화의 한 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사가 진행 중인 방정환 교육지원센터는 자치구 차원에서 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중랑구가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랑구는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살려 어린이와 청소년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도시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 망우 역사문화공원 조성과 중랑구 11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랑구 올해 신년 인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별도로 열리지 않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